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29% 상승, 나스닥도 1.0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31% 상승했습니다. 자, 전전일 조금 조정 받았고요. 전일 5일선 지지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나스닥 또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0.24% 하락, 영국, 프랑스 양호한 흐름입니다. 아시아권 전일 강세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도 0.75%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 니케이도 0.47%로 20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1150원 단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1150원과 1170원 사이의 횡보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미리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가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중국이 위안화를 1달러당 6.92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0.89죠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조작국 해제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감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일 뉴스 몇 개 있는데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무역협정 서명하기 위해서 워싱턴 와 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저께 개최됐고요. 미국이 어닝 시즌 임박하면서 실적 괜찮아 보일 거라는 은행주 등 이런 종목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영국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에 요청을 하는데 쉽사리 들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1차 무역협정이 어느정도 서명하고 난 이후에 완료됐다 하더라도 미중 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거든요.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해외 자본 내지는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모든 것을 다 하의 모드로 가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의 압박은 해주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29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3.5% 이상 오를 것이라고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손해율이 그만큼 크니까 보험회사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심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용핑님, 그리고 응꽁님, 토끼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 아주 강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시호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0.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5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상단에도 부딪히는 상황이고, 전고점 돌파를 장대 양봉으로 코스피는 강하게 해서 양호한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기관이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죠, 뭐 2억 2조하고도 한 3-4천억 이상 대충 봐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다행인데 같이 한번 던지는 날 너무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이 제법 폭등하는 섹터들 나오고 하는데요, 유의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적절한 위치에서 잘 사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뒤늦게 뭐 5% 6% 올라가는데 따라간다는 것은 조정받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반드시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한번 사들어온 날 빼고는요, 한번 보시죠. 쌍끌이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희한할 만큼 코스닥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거점 인근이고 한번 쉬어갈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전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보합이고 야, SDI가 강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뭐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의 효과 때문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 높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뭐 해제됐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제재한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발표는 없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도 들썩들썩 하는 것이 중국의 이제 콘서트도 한국 가수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드라마 수출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유커들 단체 관광객들 한국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관련, 소비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초강세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이오는 조금, 아직까지 어저께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이오는, 방향성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등락, 거듭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5G는 대체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하락하던, 조정받던 그러한 부분들 조금 멈추고, 그죠? 강하게 올랐고, 먼저 조정받았고,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5G와 같은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 잘 올라갔어요, 먼저. 자, 이런 것도 참고 잘 해보십시오. 잘 올라갔어요. 조정받았어요. 이제 다시 조정받던 거 돌아서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잘 갔어요. 조정받을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고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LG 이노텍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MLCC 이제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강하게 돌아서고 있으니까 눌림목 올때 이렇게 20일 눌림목 올때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너무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 잘못 건드리면 또 물려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네이버 셀트리온의 승부수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18만원 강하게 돌파한다면 19만원, 20만원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느낌은 좋아요, 일단. 네이버도 19만원 뚫고 올라간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분들처럼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일단 잘 한번 지켜보시죠. 카카오 네이버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수혜 가능하다. 그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빈츠님도 반갑고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강하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와우. 자, 시장 초강세입니다. 0.6%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4% 상승 출발. 와우. 참. 자, 코스피 인버스는 어저께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청산했고요. 청산 물량 네이버에 꼽았습니다. 네이버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고요. 인버스를 보험 삼아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잘 끌고 왔고 추가 상승했으니 인버스의 역할은 다 했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FHRC 매수 가능 이후에 퍼펙트 한, 둘, 삼, 사 4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살땐 사야 돼요.
키움 정권 어저께 관심 있게 주시하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주도 시장 상승한다면 뭐 관심 가져볼 필요 정도 있겠죠. 사실 순번에 많이 떨어집니다만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할 만한 거 키움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려놨고요. 삼성전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살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던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0.84% 상승 18만 1500원, 18만원 돌파 안착해야 돼요. 자, 네이버도 지금 현재 양호 신세계 호텔실라 아무리 퍼스픽 멈출 줄 모르네요. 와 진짜 강하다. 그러나 우리도 뭐 셀트리온하고 네이버 잘 가면 별 무리 없어요. 다른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수익률 현재 아직까지는 뭐 크게 폭등 이렇게 못 나오고 있지만 돌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폭 하고 가는 적 있어요. 자, IT전 인기전자 오늘도 강세. 그리고 나머지는 그만한데 여기 중국 소비 관련 여기 완전 강세. 엔터테인먼트 추가로 한 번 더 가는 모습. 자, 여행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 오면 돌아선다 이겁니까? 여행주도 뭐 나쁘지 않고요. 2차전지 와 SDI 또 가요. 와 대박. 수소차도 연이어서 가고 있고요. 자, 정부 시책이라든지 유관되어 있는 전방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호재성 발언 나오고 하면 테마주들은 좀 들썩들썩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양호하고요. 나머지 그만.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교적 양호. 나머지는 좀 들썩들썩 합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갭 상승했으니 전일 고점 부위인 2290 정도만 조정을 받아도 여기 왔다 갔다 이 정도만 해도 양호예요, 양호. 자, 어제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양봉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인버스 청산한 겁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저항 한번 남아 있으니 한번 주춤할 때 그때 던지고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또 매도입니다. 야, 기관은 왜 이러지? 그죠? 물론 기관은 펀드 개인들의 펀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고객이 요청을 하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좀 아쉬워요. 같이 사주면 더 강하게 가는데. 환율 그만하게 출발했고요.
자, 미국 출발. 선물 출발 상황 한번 볼게요. 0.19 상승, 0.22 상승. 와우, 진짜 강세예요. 와. 자,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 보유 중인데, 자, 네이버도 19만원 돌파 직전이니까 한번 퉁 하고 세게 간다면 네이버도 뭐한 5%씩 이렇게 하면 가는 날올수 있어요. 들고 가면 되고요. 외국인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 우위. 셀트리온 오늘 외국계 매수 우위. 전일 기관 외국인 좀 던졌네요. 자, 240일의 저항을 거의 뭐한 3, 4일 동안 인근한 여기에서 자꾸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빵 치고 가면 볼린지 밴드 상단에 한번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18만 7천원 정도에 한번 주춤할 수 있겠으나, 적당히 뭐 횡보하고 추가 상승한다면 이번에는 상승 전환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목 많이 갖고 있다가 두 종목으로 하니까 되게 좀 심심한 경향도 있네요. 그죠? 할게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 미쳤네요. 야, 주식과 관계없는 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편하게 질문하세요. 시간 많이 있어. 야, 이 삼성 S야 이거 미쳤어요. 야, 참 미치겠네. 왜 이런 거다 가지고 있었거든. 조금 줄이고 했는데, 야, 결국은 올라간다. 뭐이두 달을 과연 뭐 견뎌냈었어야 하는 그죠?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닥터케이가 제시한 종목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올라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못 참기도 못 참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지. 랩 음악 제가 직접 부르고 작곡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I'm Dr. K야! 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K. 아, 이거 뭡니까? 와, 너무 강하다. 아, 저 지나간 거잘 연연 안 하는데 이번에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 끊고 나왔는데 그냥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는 뭐5% 먹고 여기서 끊었으니까 어느 정도 오늘 올라가는 건 이제 못 먹은 정도 되는데, SDI는 뭐, 아니, 하이닉스는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게 쫄면서 나올 필요 있었나? 이제 작전이 100% 맞아떨어지려면 그때
일어나고 관계 때문에 밑으로 조금 조정받고 그럼 다시 사놓고 하면 또막 올라가고 이러면 완전 퍼펙트인데. 중독성 있다. 시청하시는 분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자녀 있는 분들은 마루에 다니면서 그 랩 많이 부른다 그럽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이러면서 댕긴다 그럽니다. 그 노래 제법 유명했어요. 어저께 방송 들으셨던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댄서 파핀 준호란 댄서한테 옛날에 컬러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댄서인데 빠바바바방 빠바바바방 이런 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던 겁니다. 좀 새끈한 걸로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서 제가 해줬던 건데 이제 제가 쓰고 있죠.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주위에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댄서들하고 다 유대관계가 있는데 야야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좋다고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적 있어요. 애기가 따라 부른대. 사연이 있는 시그널 송입니다. 홍콩님 오셨네. 우주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다. 이 삼성전기 고점이에요. 살까요?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조정받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생존 반가. 닥터케어 그래도 작곡에서 가요제 입선 두 번 한 적 있고요. 저 한 번, 우리 후배 한 번, 그 다음에 작곡 요청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작곡가로서 이름 좀 떨칠 뻔했습니다. 작곡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하면 돼요. 뭐 화성법도 있고 뭐 대위법하고 뭐 악기 구성 여러가지 복잡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밑바탕은 감성입니다. 감성. 그죠? 별로 할 거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할게요. 자, 카카오도 조정 약간 받으면 조심해야 된다 했고 따로 조심이 아니라 잘 챙겨라. 전 어저께 이거 좀 던져라 그랬거든.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던져라 하는데도 안 던지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손가락을 붙잡고 클릭질을 제가 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날려주면 알아서 하시겠죠. 우주님 들어오셨네. 그죠? 저 파란 거 떨어져요. 저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자, 아까 삼성전기 말씀하셨죠? 여기,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죠?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이런 데 사야 됩니다. 근데 쭉 올라가고 있어서 좋긴 한데, 잘못하면 조정받아요.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약간 숨고르기 양상. 더 처지면 안 돼요. 더 처지지 말고. 야, 근데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여기 기준으로 한다 해도 4일째고요. 여기 기준 한다면 5일째거든요.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앞전 상황처럼 적당하니 이렇게 조정받아야 좋다. 음봉 크게 떨어지면서 뭐 1%대 하락 나오고 그러면 좋지 않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조정 한번 받을 텐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뭐 매도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죠? 코스닥이 수급이 별로거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죠? 선물도 외국인이 최근에 좀 팔아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이거 누적이 왜 지맘대로 세팅이 다시 바뀌는가 몰라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 저번 월물 이후로 2만 5천 계약이 탑이었고, 지금 쭉쭉쭉 줄여서 지금 한 2만 개 가까이 줄였습니다. 19,000개. 자, 쭉더갈것 같으면 왜 줄일까요? 그죠? 조금 이제 밑으로 조정도 예상되니까, 그 조정이 뭐꼭 강하게 폭락하면서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적당하니 또 챙겼으니 조금 줄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선물. 카카오. 주시하십시오. 주시. 카카오. 어떻게? 많이 올랐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음봉이 크게 5일선 이탈한다 싶으면 3분의 1, 더 많이 이탈한다 싶으면 3분의 2, 그리고 조정 좀 받으면 16만원권 정도 오면 팔아먹는 거 다시 사는 전략.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완전 주도주기 때문에. 기관에 여기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조정 좀 받을 때 그냥 토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죠? 그때 조금 챙기고, 어이, 오늘 챙겼는데 내일 올라가면 어떡해? 아, 3분의 2 있잖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좀 아쉽다는 게 이게 다 던진 게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다 던진 게좀 아쉽다는 건데, 그죠? 조금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말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활한 매매 잘 돼요. 제가 경험해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주춤주춤한 거 참았어. 그 다음날 올라가면 좋죠? 참았는데 그 다음날 연속으로 빠지면 이틀 사이에 3%도 빠질 수 있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그 3%에서 끊어내면 그나마 또 수익 챙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하락할 때 우물쭉 우물쭉하면 본전도 오고 먹은 거다 토하면 못 던져요. 못 던집니다. 그러면 완전 아, 속된 표현으로 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챙겨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진정한 내 수익이에요. 아직까지 숫자로 꼽혀 있는 거는 내 수익 아닙니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한 가지 예 드려볼까요? 한빛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요새도 있나 모르겠다. 한빛소프트. 있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상한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기 뭐 월봉 정도로 한번 볼까? 2007년 막 이럴 때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사무실 놀러 온 겁니다. 야, 근데 이거 상한가 풀리고 하면 적당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친구 왔는데 또뭐 점심시간인데 가라 할 수도 없고, 그죠?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상한가 풀려서 플러스 7%딱돼 있는 겁니다. 그땐 15%니까 XX 하면서 그죠? 궁지렁궁지렁 거리다가 안 던졌어요.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버티고 버티다 나중에 한가 두드려 맞고 던졌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 제가 잘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희망이 반가.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플러스 났을 때그 가격 내지는 플러스의 그 수익을 받잖아요. 나중에 약간 밀리면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밀려서 왔다 갔다 할때 플러스 80만 원돼 있잖아요. 20만 원 잃은 느낌 든다니까요. 네이버 일단 1% 1% 가고요. 자, 셀트리온 약간 주춤주춤한 거, 이건 아직 지켜볼 만하고, 그냥 네이버에 다 실었어요. 거의 저1.3 갑니다. 네이버 추가 상승할 거예요 아마. 키움증권 살수 있다 했어요. 사자마자 2%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제시한 것도. 자, 오기님 반갑습니다. 이거 그죠?
오늘 갑자기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이거 관심 가져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이틀 만에 3% 갑니다. 이렇게 최근 장이, 아, 슈팅 아닌 슈팅이 걸려가지고, 그죠? 네이버 이거 뭐5% 가지 말란 법 없어요. 없습니다. 왜? 키 맞추기 양상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딴거 너무 많이 간거 사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저보고 삼성전기 이런 거 사라 이러면 못 사요. 호텔 신라 이런 거 사라 못 삽니다, 저는. 왜? 많이 올라가고 전부 다 조정받을 게 보이는데, 카카오 못 사요. 카카오, 3분의 1 매도. 토끼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3분의 1 매도. 이거 조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까 전략 드렸어요. 3분의 1 매도하고 더 처진다 싶으면 더 매도해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사 넣어요. 그럼 됩니다. 챙겨요, 챙겨. 그리고 녹화 방송 댓글에 언급해 주십시오. 닥터K 리딩 듣고 카카오 산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수익 났다 이런 거좀 남겨 주십시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야, 우리 대표 선수는 좋아 죽겠다. 제가 좀 끊으라 하니까 단기 계좌 3분의 2 매도, 중장기 계좌 그냥 끝까지 끌고 가 보겠습니다. 뭐 그러시던가, 그죠? 와, 이거 다 먹었잖아. 네이버 카카오 다 들고 있거든요. 와, 이번에 제법 수익 나겠다. 대박. 확인하시려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카페 방송 안내 보면 링크 걸려 있거든요. 그죠? 120명 회원인데, 그죠? 유령 회원이네. 아무도 카페 한번 들어가 보질 않아. 그죠? 여기 보면 수익 공개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직장인 수익 공개. 그죠? 그냥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한 200만원 그냥 벌어내고, 그죠? 대표 선수 계좌를 오픈을 했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자, 그게 단기 계좌고, 이제 중장기 계좌에는 22%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1100만 원, 350, 1500에, 2500에, 그죠? 지금은 3000도 훨씬 넘었겠네, 그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 검증해 보시고요. 회비 50만 원인데요. 월 50만 원입니다. 그죠?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팔라 먹어보기는 뭘 팔라 먹어봐요. 홀딩. 이제 시작하는데 뭔 팔라 먹어. 이런 거 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시작하고 올라갈라 그러는데 던질까요? 팔라 먹을까요? 이런다 아닙니까? 많이 먹었거든. 제법 밑에서, 그죠? 홀딩입니다. 홀딩 잘해야 돼요.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19만 뚫는다 그랬습니다. 19만 1000원이에요. 우리는 여기 막 싸들어왔습니다. 계속 보유 중이에요. 추가 수익 나는 거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눌렀는데요. 아,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보십시오. 구독을 누른 부분 종모양 눌러보십시오. 까맣게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해놔야 요새 야간 방송 많이 합니다. 야간 방송 할때 알림 갑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들. 야, 코스닥이 돌아서네. 돌아서는 게 아니라 수급이 돌았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우주님 잘하셨네. 뭐 어저께 그죠? 코스닥 인버스 매도 그건 잘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죠?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끊고 넣느냐 그 차이인데, 5G도 올라갑니다. RFHIC도 올라갑니다. 자, KMW도 올라가고요.
고수닥도 상대적으로 되게 강해. 그냥 올라오는데 안 무너진다? 더 올라간다? 기가 나요, 여기 들어오거든요. 코스닥 인버스 절반 매도합니다. 절반 매도하고요. 빈츠님 잘 들어요. 코스닥 인버스 절반 매도하고 셀트리온 매수합니다. 아직 못 갔거든요. 가면 돼요. 자, 여기 지지하잖아요. 사 들어가면 돼요. 다 돌리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뭐 하라는 뜻도 되겠죠. 야, 맞다. 이 대표 선수는 셀트리온도 다시 들어갔다더라. 17만 6천 원인가? 야, 참. 잘해, 잘해. 자, 사자마자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다. 빈츠님, 빈츠님, 잘 듣고 있죠? 응꽁님, 잘 듣고 있죠? 실행 옮겨야 돼. 하란 대로 좀 해주세요. 당분간은, 그죠? 야, 내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해란대로 무조건 해야 돼?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죠? 당분간은. 삼성전기도 들어간다. 참, 야, 끝내줘. 진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하고 계속 여러분들께 뭐 안내도 해드렸었는데 끝내줘야 갑니다. 와, 시장이 보통 센게 아니에요. 와. 저는 저를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검정해보시고 몇 퍼센트 믿을 건가 결정하십시오. 못 믿겠다 하시면 방송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검정해보시고, 저 무조건 믿으라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검정해보시고요. 한몇 프로 믿을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해요. 솔직합니다. 이런 거 놓친 거, 그죠? 자아 비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니까 할 말이 뭐 있어? 그죠? 좀 까고 싶은데. 야, 던지는데 잘 가네. 제가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샀는데 잘 가는 것. 던지고 난 다음에 샀는데 잘 가는 거 이런 건안 보이냐? 이렇게 제가 전문 용어로 대빠꾸 치죠. 그죠?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거잘안 보이냐? 이렇게 대빠꾸 칩니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다 매도. 그리고 셀트리온 추가 매수. 셀하고 승부 겁니다. 그냥 셀하고 네이버하고 승부 겁니다.
셀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땅그 미쳐가 날라가는데 뭐 지원차 밑으로 팍팍 기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셀트리온이 그죠? 올라간다 확신이 90%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어. 혜영아, 너가 최고 오래된 고참인 것 같은데, 내가, 형이 이렇게 셀트리온 강하게 이야기한 적 있더냐? 없었을걸. 느낌이 막 옵니다. 느낌이. 야, 주식을 느낌으로 하냐? 다른 거, 기술하고 이런 거다 준비된 다음엔 느낌도, 본능적인 감각도 추가로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죠? 예, 셀 사요. 전부 사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다 공이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인버스 던지고요. 셀트리온 추가하세요. 셀트리온. 아까 그죠? 추가하란 것까지 포함해서. 자, 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살게 너무 많은데, 오리온 이런 것도 이렇게 눌려주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데, 딴 거, 주도주성 종목들 눌려줄 때까지는, 그죠? 좀 기다려야 돼요. 오리온 조금 눌려주면 이것도 뭐 괜찮긴 한데, 순번에 좀 떨어지는데, 사실. 워낙 딴건 기다려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딴 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휴젤도 분명히 괜찮을 거다 그랬습니다. 휴젤 날라간 거 보이십니까? 이거 괜찮다 그랬어. 그죠? 올라갑니다. 대박. 와, 참. 휴젤 여기 있잖아. 그죠? 휴젤 괜찮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내려와라. 인버스. 자, 네이버는 1.6으로 일단 상승하니까 성공이고. 그죠? 그랬습니다. 인버스에 까먹은 거, 이게 상승 탄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잘 끌고 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손실이 안날 겁니다. 이더 올라가면. 셀트리온도 사한 이후에, 여기 사한 이후에 지금 올라갈라 폼 잡고 있고, 여기 바이오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와우, 휴대품도 올라가고, 이거 지금 KMW도 올라가고, RFHIC도 올라가고, 야. 자, 요거 뭐 기다릴 것 같습니까? 요 저항 돌파했거든요. 여기 지지권이죠. 여기 이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강하게 올랐죠? 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비슷한 모양 있었는데 누가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JYP도 비슷해요. 그죠? JYP도 이렇게 조정받으면 추가 이렇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 그죠? 박스권 돌파. 그죠? 하락 추세 완전 돌파. 좀 늘려준다면,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거기서 하라. 자, 10% 오르고 0.7, 0.5 하락이니까, 그죠? 뭐 견딜만 하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나. 그죠?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눌림목 올수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까지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죠? 와, 코스피도 진짜 쎄.
선물은 2,000개 틀어막고 있는데 갭 상승 이후에 안 밀려요. 양대 시장 다. 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말부터. 아, 이제 힘들기보다는 좀 웃으면서 매매하는 날 많아질 거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하시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시장이 상승 추세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만한 상황 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도주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죠? 시총 상위 내지는, 업종 대표주에 들어가 있어야 수익이 팍팍 나지. 이거 봐봐. 키움 정권 날아가는 거 봐봐. 와, 그죠? 빈츠님, 은꽁님, 우주님, 이것만 노리라니까, 이것만. 그죠? 매스포인트 이제 확 눈에 들어오죠? 여기, 그죠? 올라가잖아. 이것만 찾아라니까. 딴 거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나중에 조금씩 나의 필살기 조금씩 추가하면 되고요. 그죠? 이런 거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그냥 이후에 4% 가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여기서부터, 전일부터 시작하면, 그죠? 자, 우주님 듣고 계시죠? 셀도 단가 다 왔어요, 이제. 그죠? 밑에서 추가 하랄 때 했으면 퍼펙트. 지금 불었습니다. 그죠? 야, 전기전자의 주도주들이 끝내주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야,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하고 적당히 수익 나면요, 좀 밀린다 싶을 때, 오늘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키 맞추기로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제법 갔을 때, 그때 조정 타이밍 나올 때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 받는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그죠? 이런 종목들 조정 좀 받는다, 카카오 이런 종목들, 그러면 네이버하고 셀트리온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조정 들어오는 그 종목들 사 들어갈 겁니다. 그게 사고 팔고 교체 매매. 그러면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조금 조정 끝날 시점에 삼성전자하고, 그죠? 하이닉스하고 잘 매수해서 추가 상승 나오죠. 예를 들면, 그리고 조금 전고점이라든지 또 저항권 임박했다 싶으면 또좀 팔아먹고 여기 다시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지켜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중장기 내지는 그렇게 빠른 매매를 경험을 못 해봐서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디가 타이밍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할진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매매 포인트 설명해 드리니까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달라 했는데, 그죠? 안 누르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하는데, 옆쪽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TV로 따지자면 별풍선입니다. 슈퍼챗.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죠? 자, 1번 출발상, 추가 상승. 야, 참 죽인다. 환율은 1,151원 정도로 밑에 좀더 깨고 내려갑니다. 강달러 기조는 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 위안화 보여드렸죠? 6.92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엔화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많기 때문에, 그죠? 엔화 떨어지면 별로입니다. 올라가니까 같이 잘 갑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중고생을 위한 경제 상식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내용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환율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코스닥이 좀처럼 안 무너지고요. 코스피도 안 무너져요. 1%대 직전에 지금 상승입니다. 양대 시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초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늘 갭 상승에서 출발한 2240안 무너뜨리면 양호고요. 여기 밑에 딱 올라오죠. 21선 5분 봉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양호고요. 코스닥도 680갭 상승 출발한 680만 깨지 않고 적당히 움직여도 양호하다. 오늘은 코스닥도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 코스피만 외국인 계속 지속 매수고 기간이 약간 매도 나옵니다만 현재 양호한 흐름이다. 선물을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는 추세. 프로그램 매수세 양 시장 300억 규모로 동반되면서 플러스권 강하게 유지 중이다.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약간 외국계 매도 우위긴 합니다만, 여기 돌파만 딱 한다면 양호. 자, 오늘도 시장 강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탁투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